저는 오늘 부산에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엄청 일찍 차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6시도 아직 안 됐는데 버스를 타러 가요.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 내 빵.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다행이다. 저희 어제는 1시간에 거의 반이 다 됐고. 아, 진짜요? 오늘 평일이라 그런가? 평일에도 원래 안 이런데 아, 원래 2시간까지는 있는데 오늘은 조금 유독 없네요. 다행이다. 많이 봐. 간판은 없는 것 같아. 우와. 빅낭시에.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세요. 네. 아, 안에도 있어? 아, 안녕. 따뜻한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어때? 아이고. 아직 편집도 완벽하지? 근데 바디력이 엄청 진해서 향이 너무 좋은데? 헐, 루꼴라 완전 많이 들어있다. 맞죠? 진짜. 근데 아마 옮기면 직원을 그냥 얘 들고 먹어야겠다. 칼질하는 게 더 어색해. 그냥 다 보내가지고 이제 칼질 그만하고 싶어. 이거 뿌리면 맛있을까? 살짝 보여. 맛있을 것 같아. 오, 고기 부드럽다. 느낌 좀 다르지? 느낌 때문에. 진짜 다른 매력으로 맛있는데? 그냥 은근히 느낌이. 너무 영업이 좋은 거 같아. 이게 이제 만든 거 내가 가끔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쁘다. 이 동네가 지금 그냥 평화로워. 동네 자체가 진짜 주말이랑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주말엔 여기 사람 많아? 토요일엔 너무 많았어. 아, 진짜? 해변가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약간 그 밀려가는 그냥 이렇게 막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진짜 뚫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다리 이렇게 유일한 단점. 어찌할 걸 모르겠네. 강제 조심. 어떡하지? 이거 언제 올라오나요? 이거는 아마 요즘 또 갑자기 편집이 재미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전주병? 진짜 나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사람 너무 진짜 존경해. 맞아, 막 컨텐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막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 근데 막 진짜 직장인들이 얼마나 시간을 쪼개 사는 거야, 진짜. 해야지. 한 시간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꽤 걸릴 것 같은데. 그치. 할당량 오늘 끝이다. 계속 나와. 이제 밖에 없네. 그냥? 그라나타. 콤파냐? 야. 오케이와. 수요일 휴무인 거 보고 왔는데. 안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왔죠? 약간 싸하다, 그치?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없어. 스타데이 텐마. 근데 또 이것도 예스터라고 치면 안 나오더라. 아, 진짜 예스타야? 타. 여기 신상 이자카야라에. 초신상이요. 일본 그 잡채. 열정. 오늘 열심히 한다고. 그러게. 오늘 세팅 유정 다시 돌아왔어. 와. 짠. 유튜버다, 유튜버. 와. 와, 나 일본 왔어요, 일본. 여행 왔다. 진짜. 맛볼까? 네. 아, 뭔가 약간 매콤하다? 약간 도쿄야. 아. 오, 새우. 우리 안주 나왔으니까 떠날까요? 일본 가서도 안 먹은 야끼소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나도 오코노미 야끼를 먹었으면 먹었지. 우리 누나 면 별로 안 좋아하나? 매콤해서 맛있다. 나름 엉뚱하다. 맛있네. 정도 대화가 안 들려. 노래 소리가 너무 커. 나 오늘 살짝 뿌려볼게요. 우와. 귀엽다. 이거 좋다. 가게 해주고 싶어. 일본산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이야. 김치. 김치 진짜 맛있다. 나 여기 말고 집에서 김밥 사먹는 꼭 김치 넣고 먹어. 김치? 정성이다. 요즘은 다 씻어서 많이 하잖아. 오, 그치. 근데 약간 버스가 맛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요즘. 너 진짜 시력을 잃었다. 많이 먹었나봐. 너 맨날 먹었을 때 몰라. 그게 너무. 맞아, 맞아. 와, 진짜 아사히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 거품. 어. 진짜 맛있어. 내가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먹구름이 엄청. 이게 맞는 거냐며. 하나도 안 멋있어. 웃는 척하고 다 와라. 짱이다. 짠. 짠. 숙소가 되게 깔끔해요. 혼자인데 침대가 두 개나. 저의 뷰는 시티뷰입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오븐의 온도에서 산 피스타치오 빙강실인데 궁금해서 딱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거든요? 짠. 느껴지시나요? 짠. 여러분. 진짜 크죠? 왕. 이를 다 닦았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물 맛이 강한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커서. 맛있다. 진짜 크다. 아니, 여기가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휘낭시계가 먹고 싶어서 그런지 둘러보기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맞거나 동선이 맞으면 가봐야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버에서 케이크를 픽업을 하고 그냥 희화제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서 딱 코너를 돌았는데 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사라는 거지. 그래서 샀습니다. 종류도 진짜 많고 라인업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택배를 보내시는 날인지 엄청 바빠 보이셨어요. 계속 막 포장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진짜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달거든요.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지금 저는 나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어제 갑자기 그 부산 SMCC가 오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또 가고 싶어가지고 해운대에 있는 거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걸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날씨는
흐린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나름 오션뷰거든요. 나름 오션뷰가 전. 아무튼 날은 좀 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부산을 부시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숙소 앞이 광안대교 뷰. 저는 해운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3년인가 4년 전에 왔을 때 겨울에 이 다리를 건넜었거든요. 그때는 해운대에서 광안리로 걸어갈 때 건넜었는데 오늘 BMCC가 있는 커피 카페는 저쪽이고요. 조금 많이 일찍 와서 왔어요. 얼마 안 있을 거니까 숏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을 오트밀로 넘겼거든요. 오늘은 BMCC 끝나고 김밥집 투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짠! 여러분, 첫 번째 김밥 투어는 김면장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1%로 계산을 하는데 현금 계산하면 10% 여기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먹고 갈 수 있는 공간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김밥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진짜 너무 커서 이거 단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오 마이 갓. 이건 탕수육 김밥, 네, 호두부 김밥. 말이 안 돼요.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초량원당 오픈한 지 15분 지났는데 앞에 대기가 열쇠팀이에요. 더워. 여러분, 저는 여기 근처 초량운당 카페 가서 먹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아요. 간만에 빵 웨이팅을 했더니 기가 빨리네요. 운당 가보겠습니다. 거기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따가 주의 길을...